간섭 체크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놔 보세요. 아니면 이렇게 솔리드 바디가 여러 개 있는 거를 해놓으시고요. 뭐 어셈블리나 파트 파일이나 상관없습니다. 간섭 체크 기능은 어널리시스의 어셈블리 클리어런스의 이겁니다. 자, 이제 뉴를 한번 해볼게요. 따라해 보세요.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건 어셈블리 컴포넌트끼리 체크하는 거고 이것도 필요합니다. 뭐 나중에 해보시고 바디로 합니다. 그리고 올 오브젝트는 현재 있는 모든 거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클래스 셀렉션 해가지고 에디트해서 다 선택을 합니다. 이렇게 이것만 체크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안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오케이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클리어런스 브라우저 박스가 떠요. 뜨고 여기 가서 그러면 이제 더블 클릭하면 들어오고 마우스 한 버튼 누르고 이제 체크를 합니다.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아이콘도 보면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쪽이 간섭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하드하고 터치 두 가지가 나왔죠. 하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두 개가 간섭이 생기는 데거든요. 이렇게 네.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. 이렇게 보면은 네. 간섭이 생기는 데요. 이렇게 네, 터치는 두 개가 이렇게 만나 있는 데예요. 만나 있는 데가 터치고 자 그러면 만약에 타이어 같은 게 이제 자동차 바퀴에 껴진다 그러면은 진흙 묻은 양 같은 거를 더 더해서 간섭 체크를 해야죠. 그것까지 진흙이 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양을 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 겁니다. 만약에 30mm 거리에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해라 선택한 거에서 그래서 다시 퍼포먼스 클리어런스 이제 퍼포먼스 어널리스 하게 되면은 이제는 소프트가 하나 더 나와요. 이걸로 이제 이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소프트는 이제 선택을 해주게 되면 둘 사이 거리가 지금 4.28이라는 거예요. 30mm 범위 내에서 이렇게 소프트 거리가 나와요.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널리시스 요 간단한 거 심플 인터페런스는 잘 안 돼요. 근데 이거는 막강하니 잘 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거를 끝을 내고 다시 또 같은 조건으로 이 솔리드 바디를 아까 같은 조건으로 간섭 체크를 하겠다 하는 거는 클리어런스에서 셋 선택하는 겁니다. 아까 선택한 것 중에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.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간섭 체크를 그냥 아까 같은 조건으로 간섭 체크를 또 할 수 있어요. 이거 하면 이제 타입 같은 경우 되죠. 그래서 새로운 셋을 만드는 건 간섭 체크 조건을 만드는 거죠. 뉴입니다. 뭐 카피 딜리트 하는 것도 있죠. 세트로 되고 바디 예. 나머지 몰라도 별 상관없어요. 만약에 10mm 이내에 거 체크를 하겠다 예.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간섭 체크를 파워풀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상하코와 분할 해놓고 특히 또 전극 설계 다 해놓고 요거는 간섭 체크는 꼭 필수입니다. 간섭이 안 돼야겠죠. 그리고 에너지 부위도 다 알려주니까 꼭 해보세요. 분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